안녕하세요, 펭귄들. 김펭귄입니다. 오늘은 잦은 염색과 탈색 때문에 상한 머릿결을 쉽게 복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붙임머리 하신 분들도 포함됩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이 궁금하신 펭귄분들은 오늘도 길 잃지 마시고 김펭 잘 따라오세요. 일단 제가 항상 염색을 하고 탈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릿결을 보시면은 이게 끝이 지글지글하고 많이 갈라져가지고 부시시해 보이고 정돈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붙임머리를 하면서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헤어 에센스랑 오일을 막 찾아보고 있었는데 정말 괜찮은 제품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이거 사용해보고 저는 너무 좋아서 들고 왔는데 바로바로 짜라란 요 제품이에요. 이거는 소웨어 모로코 아르간 오일 프리미엄이라는 제품입니다. 제품 보시면 진짜 고급지게 생겼어요. 얘는 100ml에 27,900원이에요. 원래 이렇게 오일병 따로 펌프가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오일을 오픈을 해가지고 펌프를 끼워가지고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헤어 에센스를 찾아보면서 머릿결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찾아보다가 이 아이를 알게 됐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다니던 미용실 선생님도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튼 제가 내용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러 가시죠. 제형은 오일 제형이고요. 색상은 꿀색이에요. 보이시죠? 향은 뭐가 첨가된 향이 아니고 무향에 가까운 은은한 향이어서 머리가 아프지 않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르간 오일 하면 막 끈적하고 막 엄청 무겁고 막 오일리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전혀 안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용해보고 좀 놀랬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문질러보기만 해도 느낌 알잖아요. 근데 전혀 끈적임 없고 흡수율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잔여물이 안 남아요. 손에도 지금 다 묻었는데 안 남아요. 짜란! 보이시죠? 없어요, 잔여물이. 자, 그러면 제가 한쪽 머리카락에 이렇게 발라볼게요. 한 번, 두 번 정도 펌핑을 해서 케어를 해볼게요. 이 제품은 아르간 오일이 100ml에 5.6%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껏 봤던 아르간 오일 헤어 에센스 중에 가장 많이 함유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검색도 해봤습니다. 타사 제품 중에 아르간 오일 직구템으로 유명한 제품이 있는데 비싼 가격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효과가 좋은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성비나 제품력으로서 본다면 소웨어 제품이 월등하더라고요. 아마 국내 아르간 오일 헤어 에센스의 원조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바르지 않은 쪽과 바른 쪽을 봤을 때 바른 쪽이 확실히 차분해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손에도 잔여물도 없고 끈적함도 없어요. 머리 같은 경우도 떡졌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저는 이거 공병에다가 이렇게 덜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중간중간 발라주거든요. 근데 여러 번 덧발라도 떡지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그냥 뭔가 우리 피부로 치자면 중간중간 미스트 뿌려주는 느낌이에요. 평소에도 머릿결이 상해서 머리카락이 날리시는 분들이시나 붙임머리가 흩어져가지고 차분하게 정돈이 안 되시는 분들은 딱 제 머리 보시면 느낌 오실 거예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 제품이 그냥 코팅만 되는 게 아니라 모발도 보호해주고 영양까지 보충해주고 있어요. 이게 잔여물도 안 남아서 매일 아침 빠르게 케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최고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장인분들. 왜냐면은 끈적함도 없고 손에 잔여물도 안 남아가지고 나가실 때 손에다가 쭉쭉 짜가지고 바르면서 나가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염색이나 탈색을 많이 하시거나 또 스타일링을 많이 하셔가지고 모발 손상도가 높으신 분들이나 학생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도 염색하시고 펌하셔서 어떤 머리에도 불문하고 가족끼리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겠더라고요. 자, 지금 다 발랐는데 진짜 많이 차분해졌죠? 이렇게 빗으로 빗으면 굉장히 잘 빗기죠? 머릿결이 확실히 정돈이 많이 됐어요. 짜란! 엄청 잘 빗기죠? 그리고 이 제품이 면세점에서도 판매하고 있고요. 홈쇼핑에서는 완판, 매진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입니다. 저도 이거 사용해보고 또 사고 싶더라고요. 머릿결이 진짜 부드러워져요. 저는 그래서 이거 다 사용하면 또 재구매하려고요.
펭귄분들도 헤어 에센스 하나로 간편하게 홈케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보통 샴푸하고 트리트먼트하고 이거 오일 딱 하나만 발라주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요. 아 맞다, 그리고 쏘에어에 샴푸도 있다고 해가지고 기회가 되면은 저도 한번 사용해보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몇 초 만에 머릿결을 간편하게 케어하는 방법과 제품 소개 영상은 끝났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